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차 파티의 계기는 그거예요. 미모님이 회계였거든요 거기. 그래서 돈을 드리면서 다음 파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킹크랩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문득 떠올라가지고, 나 최근에 킹크랩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이 킹크랩을 주제로 그러면은 다음에 또 뭐 해보면 어떻겠냐, 맞췄다, 그걸로 하자. 그래서 킹크랩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은 미모가 아니고 이제 미모 와나나가 된 거죠. 포스터는 퀄리티가 좀 달라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회비는 15만원이고 12만원이었어요. 회장님께 받았던 그 킹크랩이 진짜 너무 미친듯이 맛있었어요. 수율이 95%인가 97%, 거의 100%에 가까웠고 가격도 되게 싸요. 제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아 회장님, 그때 주셨던 킹크랩이 어디 거냐, 제가 살려고 하는데 출처를 알 수 있냐 했더니 리얼 범푸드라는 곳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잡혔어요. 일정이 잡혀서 2차 모임이 생길 즈음에 주문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써있어. 주문하면은 바로 다음날 2시까지 배송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면은. 그래서 나는 한 5월 2일쯤에 주문을 했어. 5월 2일쯤에 주문을 해서 미리 주시지 마시고 5월 5일 낮쯤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5월 5일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문자나 전화 남겨주세요 라고 이제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개는 약 9kg, 가격은 약 60만원, 58만 8천원 정도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먹을 때가 되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5월 5일이 되는 그날까지 개가 배송 준비 중이야. 그니까 연휴였잖아. 연휴여가지고 택배가 다 문 닫았던 거야. 답이 없어. 우리는 개를 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천안 수산시장에 제가 뛰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지고 막, 여기 개그를 얼마예요? 킹크랩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 킹크랩 키로당 한 78,000원? 78,000원? 씨발, 그러면 내가 원래 9kg 살려고 했으면 얼마야? 개 비싼 거야. 원래 살려던 거보다 한 마리 값이 더 들어가는 거야. 게다가 9kg에 안 맞춰줘. 9kg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막 10kg 아니면 막 8kg 막 이런 거야. 막 애매하고 막 그러고 하다가 띵 하죠. 이대로는 안 된다. 난 여기서 싸움을 해야 된다. 승차! 여기 킹크랩 얼마죠? 키로당 얼마죠? 아 여기 78,000원인데 수율은요? 아 여기 수율 한 80... 띵! 패스! 일단 수율이 90% 넘는 것만 찾는다. 여기 수율 얼마죠? 그 개시장에 이제 내 소매 동기 지금 머리 노란 새끼가 킹크랩을 존나 밀당하고 다닌다라는 소매 동기 시켰나봐. 아 우리 저기 80에서 90 왔다갔다.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아 엄만 80 후반대 패스! 아, 우리는 90% 정도 돼. 90% 얼마죠? 이제 우리는 한 7만 3천 딴데 쭉쭉 막 그렇게 돌아돌았어. 아, 수율이란 그 개 살이 얼마나 차 있느냐예요, 그 껍질 안에. 어떤 이제 가게 앞으로 갑니다. 툭툭툭. 여기 귀걸이 낀 아저씨가, 네가 소문이 그 노란 새끼구냐, 이런 느낌으로 눈을 맞췄어. 여기 킹크랩 키로당 얼마죠? 우리? 기존 75,000원! 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100%에 가까워. 만약에 자네 생각에 우리 수율이 95%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되면 전액 다 환불해줄 수도 있지. 이 사람 셋. 몇 키로 살 건데? 3키로? 4키로? 저 원래 5키로 정도 살려고 했는데 싸게 주신다면 9키로까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두둥! 아 그래? 그러면은 가격을 이렇게 쳐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73,000원에 해줄게. 오케이. 7만원에 맞춰줄게. 우린 남는 거 없어. 현금으로 드릴게요. 오케이, 69,000원! 이제 개를 딱 쟀어. 9kg를 맞춰주세요. 아, 근데 9kg를 맞추려니까 이게 안 돼. 이게 10kg요? 그럼 68,000원! 딜! 쪄주세요. 5시에 찾으러 옵니다. 약간 열심히 싸운 파이터들의 그 눈빛으로 이런 애 성인천 매운탕 두 개는 서비스로 주지. 감사합니다. 착착착 하고 헤어졌어. 1차 때랑 2차 때랑 멤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1차 때 빠진 멤버들이 몇 명 있었죠. 예를 들어 차밍조 같은 경우는 바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미모님, 근데 차밍조는 이번에 못 오죠? 요즘에 바쁘다던데. 아 그럼 마피아 MC 누가 보지?
괴물진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차밀조님은 못 오세요? 바쁜다던 것 같은데. 아, 그럼 마피아 누가 사회보지? 또 누구한테 차민주 안 오신대요? 마피아 누가 사회보지? 그래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차민주가 많이 바쁘면은 영상통화로 사이드만 봐달라고 하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 와밀리랑 와밀리가 딱 도착을 했을 때 내리자마자 허물지님을 만났어요. 워너 호 여기 호! 호! 괴물지님이랑 이제 워너랑 동갑이야. 동갑인데 뭐 되게 막 형과 동생 느낌으로 아유 괴물지님 막 요즘 얘기를 하면서 아 괴물지님 어서 오세요. 들어가니까 이제 안에 한 명이 마중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 새 멤버 새초롬님. 새초롬 형, 그 나이라고 믿기지 않는 와이돌 같은 외모를 가졌으나 나이가 생각보다 있는, 그 옛날에 로봇 극장 MT 때 내 마니또였던 이 얼굴이 30세. 아 새초롬님 사진 보고 왔장 보니까 조금 뒤질래? 아 그래도 씨발 새초롬 형이랑 나랑 대화하고 있을 때 초롬 형이 혜원아 뭐 더 주겠어? 아 형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분들이 호호호 웃으면서 왜 웃으세요? 아 내게 뭔가 그림이 이상하다. 아 저희 친해요. 네. 아니 바나나님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좀 웃기네요. 호호호호호. 내 손에 킹크랩 집게 달려있었거든? 5인 인원은 한 9에서 10명 정도였습니다. 자 뭐 여기서 자세한 인상은 안 드러나긴 하지만은 다들 먹느라 정신없을 때입니다. 근데 좀 어이가 없던 일이 하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동님하고 하늘은님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 그냥 하네스를 이렇게 둘 다 커플로 하고 오셨단 말이야?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저렇게 앉아있다가 그 하네스 체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매는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안 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체크 매는 거야. 체크하는 순간 우리가 다 그 커플에 왔어. 누구인가? 지금 누가 찰칵 소리를 내었어? 그러자 하늘은님하고 자동님이 딱 한마디씩 합니다. 왜요? 뭘 봐요? 어이없네? 정말 열받았지만 뭐 어떻게 해? 아 커플인데 이쁜 사랑 해야지. 그리고 하늘이님이 묘하게 나를 매기는 포지션이었어. 뭐 술 얘기를 하는데 나 엊그제 술 먹방 했다, 이제 톡톡 가고 소주 한 병 먹었다 했더니 하늘은 그러니까 왜요? 술 마실 줄 알아요? 나 그때도 내 손에 개 집게 들려있었어. 자동님이 아니었으면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술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 다들 좀 취했어. 근데 하늘은님이 제콕 알죠? 잭다니엘이랑 콜라랑 섞는 거 섞는데 그걸 1대1로 섞는 거야.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 그게 뭐냐, 맛도 없지 않냐, 쓰다 뭐 하는 거냐. 나도 한마디 했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맛 없잖아요. 근데 하늘은님이 가만히 비난 다 듣는데 내가 한마디 할 때 와나나는 조용히 해, 와나나는 말하지 마, 와나나 만큼은 조용히 해.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다들 좀 술이 취했을 때. 야 다들 취했을 때 물건 없어지면 조심해라. 그래서 야 비싼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있냐. 옆에 초롬이 형이 크로마츠처럼 생긴 무슨 그냥 일반 링이 있는데 이거 크로마츠 600만원짜리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다 믿은 거야. 그래서 오 근데 알고 보니까 2만원짜리다 해가지고 역시 누가 끼느냐에 따라서 짭인 거 찐 거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반지가 훔친이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어? 자 여기 형 우리 마술 했어. 씨발 그거 잘했어. 그 마술 중에 그게 있어. 이 내가 긴 소매라고 쳐봐. 그러면은 사방형으로 딱밤 한번 보여줄게 하고 딱 하면 없어져 있어. 왜냐, 이게 마술의 비밀이 뭐냐면은 탁! 탁! 하고 여기서 칠 때 탁 쳐가지고 내 소매 밑으로 넣는 거거든? 그 마술을 했어. 내가 그 마술 해가지고 이 반지를 훔쳐봐야겠다 하고 틱! 틱! 탁! 했는데 어때? 신기하지? 하는데 뒤에서 그 와중에 또 뭐 누구라고 하기에는 뭐 비밀일 수 있으니까 그 스트리머 한 명이 제트 플립을 새로 산 거야. 또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훔친다고 또 씨발 아 야야 이러면서 야 그 내려놔 내려놔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난 제트 플립이 딱 들고 또 이제 하나 존나 처맞았어. 그것도 소매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술 먹다가 사람들이 하나도 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주세전이 좀 한 명이 미모가 엄청 좀 많이 취해가지고 아 난 안 취했는데 아 근데 가야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갈 사람 가고 다 찢어집시다 찢어지겠어. 이제 발에다 줬어. 여성분들은 좀 위험하니까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택시를 잡아들어갔지. 근데 가는데 막 팥빙수가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팥빙수?
아, 팥빙수! 팥빙수! 생각해보니까 냉장고에다가 내가 탱크보이를 사람 머릿속에 맞춰서 사다 놓은 거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좋은 마음에 뛰어가죠. 내가 갖다 줘야지. 하나씩 나눴어. 히히 하면서 나는데 갑자기 미모한테 주니까 아 뭐야 안 먹어! 이러는 거야.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가방에다 이렇게 던졌어 내가. 그리고 다음날 탱크보이자는 잊지 않았다고. 탱크보이자는 죽였어. 아무튼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아, 킹크랩을 먹은 자는 탱크보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걸 먹는다고 사소한 걸 잊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그런 초심 있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고 근절시켜야 합니다. 파이팅.